1호도 에코모드 중에 가장 높은 걸로 하면은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주행을 기본 네. 주행으로 하고 있고 네. 이후에 뭐 스포츠 모드라든지 네. 에코모드, 그린 플러스, 에코 플러스 모드 이렇게 네 단계도 더 있으니까 네. 이걸로도 한번 주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미니 전기차는 주행거리 한 160인데 네. 여름에 에어컨 켜고도 제가 해봤을 때 200km까지는 가봤고요. 만약에 에코 플러스로 갔을 때는 더 주행거리가 많이 갑니다. 지금이 미드인데 네. 지금 그린 모드 135로 다시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에코 플러스 눌렀을 때 146까지도 또 올라가요. 예. 여기에 만약 에어컨까지 껐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또 올라가요. 이번에 24년형부터 탑재된 기본 내비게이션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시속 30km 구간입니다. 기존의 미니 차량은 요 내비게이션 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전자식 계기판 통해서 표지판 인식돼서 요거를 30이든 50도를 판단했었지만 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네. 좀 편안하게 체크할 수 있죠. 요 내비게이션은 BMW 그룹에서 같이 사용하는 그 내비인가요? 맞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회생 제동도 조금 걸리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기능은 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이제 뭐 스포츠 간다고 뭐 엄청난 출력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 기존 거보다 출력감을 더 올려서 이제 살짝만 해도 조금 더 속도가 있는 주행이 같은 거고요. 이제 요 기능들이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제 주행하실 때 요 버튼 누르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네, 속도 제한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차량이 앞으로 가면서 네. 멈춰주고 출발도 네. 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 이렇게 조절하고 네. 30km가 최저네요? 네. 플러스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설정 되시고 지금 요 기능으로 네. 차량 거리 조절하고요. 차량 거리 조절도 하실 수 있고요. 차선 유지 보조 없고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미니 사양들은 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보행자랑 차량 충돌 경고 기능,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 기능, 네. 그 다음에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 그 다음에 그 표지판 인식 기능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네. 차선을 유지해 주는 기능은 없지만 네. 차선이 넘어갔을 때 예쁜 차,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컴팩트 차 네. 그래서 구매하시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안정감과 주행감 네. 이런 걸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이 전기차는 사실 그걸 다 가졌어요. 예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고카트 필링을 해놔갖고 네. 주행감까지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잘 올라가네요. 네.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정비례 그래프처럼 네.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는데 네. 확실히 그거 봤을 때는 고카트 필링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미니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네. 작은 차. 네. 사실 작은 차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작은 차에 늑대가 있어요.